안녕하세요, 뚱보입니다. 오늘은 곤약 다이어트 15일차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라면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곤약 라면. 근데 야채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그리고 이건 느타리 버섯 계란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만들어 봤고, 이거는 신김치입니다. 라면에는요, 청경채, 느타리 버섯, 부추, 시금치, 양을 많이 넣고 면은 조금만 넣었어요. 잘 먹겠습니다. 버섯. 아빠, 곤약 라면. 김치, 그리고 오늘 집에 와가지고 몸무게를 재봤는데 다시 원래 몸무게로 돌아왔어요. 내일 아침에는 뭐 조금 빠졌을 수도 있고 조금 찔 수도 있는데 다시 몸무게는 회복했습니다. 요즘 라면 먹어가지고 좀 살찌지 않을까 싶지만, 곤약이기 때문에 완전 신김치예요. 라면 스프는 신라면 스프예요. 고추장 한번 먹을래? 왼쪽에는 지금 아폴로를 먹고 있어요. 아빠 어렸을 적에도 아폴로를 되게 잘 먹었는데, 지금도 문방구에 가니까 아폴로가 있더라고요. 처음에 곤약 다이어트 3일차 할 때만 해도 야 이거 진짜 못하겠다, 한계가 온것 같다 그랬는데, 지금은 저녁에 이렇게 맛있는 거 해먹을 수 있으니까 뭐 얼마든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사실 못 챙겨 먹고 나갈 때가 많거든요. 우유 한잔 먹고 나갈 때 많고. 근데 곤약 시리얼 해가지고 먹고 나가면 되게 든든하고, 점심때도
밖에서 이제 혼자 일하다 보니까 혼자 먹는 날이 많아가지고 좀 거르게 되거든요. 근데 곤약바 있으니까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또 집에 와서는 이렇게 또 맛있게 해 먹을 수 있으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먹어주니까 영양가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75kg까지만 진짜 성공하면은 다이어트 전도사로 나서도 될것 같아요. 내가 모든 살을 다 빼주겠다. 운동 안 해도 돼.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어. 내가 맛있게 해줄게, 곤약으로. 신라면인데 야채가 많이 더 들어가니까 더 시원한 맛이 나요. 여기 밥을 말아 먹고 싶지만 밥 대신 요걸로 보는 사람들마다 살 많이 빠졌다고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뺐냐고 막 물어보는데, 그냥 아직 좀 음식을 좀 적게 먹는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뭐 영상을 뭐 남기거나 이런 건 아직 얘기하진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다 빼고서 얘기하려고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